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평신도 양육과정 모세오경 창세기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창세기 1편을 우리가 한 뒤에 몇 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을 기다리시면서 1편을 또 한번 살펴보시고 또 2편을 함께 진행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26장부터 50장까지의 어, 그 말씀들을 이번 학기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이번 학기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학기에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업 진행 방법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창세기... 어, 26장부터 시작해서요. 50장까지를 2월 17일 오늘 첫 강의를 시작으로 4월 7일까지 이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꼭잘 따라 주시면은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데 더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어, 핸드폰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가능하시면 어, tv 화면이나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메모할 수 있는 크기의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성경에다가 메모하는 것이 가장 오래 기억이 남고요 또 시간이 지나도 가장 들춰 보기에도. 가장 익숙한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색상 이상의 하이라이터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요. 또 일반적인 것에는 옐로우나 또 초록색으로 그린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자기만의 어, 그런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어, 메모해놨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어, 습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세 번째로는요, 포스트잇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성경책은 아무리 메모할 수 있는 어, 큰 사이즈의 성경책을 우리가 준비했다고 해도 이 지면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지면 위에다가 메모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하나 준비하셔서 그 위에다가 더 많은 어, 메모들을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일정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강의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과를 진행하기 전에 그 강의를 미리 그 지면을 본문을 말씀을 읽어 오시면은 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들어오시면요, 물론 익숙한 말씀들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더 깊이 어, 들어가게 힘들 것입니다. 미리 읽어오면요 그 말씀에 대한 질문도 생기실 것이고 그 질문과 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말씀에 대한 어, 답이 해답이 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준 속에서 말씀을 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모세오경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모세오경.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말씀들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우리가 근본의 책이다. 우리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근본의 책이요, 기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은요, 거룩한 책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책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거룩함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책,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갱신하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모세오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시점은 이 창세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시작들이 있었나요? 바로 예, 이러한 시작들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문화의 시작, 예배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시작. 이런 모든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더 확장하자면요. 창세기는요.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일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건들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학기에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의 개요 네. 우리가 지난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엄밀히 말하면 4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 이야기들이 진, 진,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사건과 인류의 타락과 그리고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요. 11장에는 바벨탑을 통해서 민족이 분화되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창세기는 그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는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4명의 큰 중요 인물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네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5장에 끝냈었는데, 25장까지는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은 아주 짧게, 이제는 이삭에 대해서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야곱에 대해서 긴 본문이 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번 학기에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6장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1절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글 우리가 이 문장으로 보게 되면은 왜 갑자기 이삭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25장에서 끝났던 아브라함이 등장할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흉년과 같은 또 다른 흉년이 이삭계 때에 어, 나, 다시 어, 일어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아브라함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적시 기억나십니까? 12장과 20장의 말씀에 보면 은 12장에는 애고방 바로에게. 그리고 20장에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러한 뼈 아픈 그 실수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삭의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져 가면서 이 이삭에 대해서 말을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 저질렀던 이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요, 12장 사건이 쓴 이후로 100년이 지난 이후고요, 이 20장의 사건이 쓴 이후로부터는 바로 이 35년, 아니, 75년, 7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역사가 흐른 이후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죄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26장의 전반적인 그 소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도 기근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12장과 20장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행동을 옮겼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문제 앞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이삭도 똑같은 아비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년에 오른 대로 행동했을 때그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어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보다, 상황과 문제보다, 예, 하나님이 항상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질 때, 더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나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하다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절 말씀을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을 피해서 움직이는 이삭이 잘못된 결정을 하실 것,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급하게, 즉각적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는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이 삐뚤어질 것을 아시고 그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렇게까지, 어, 강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까? 다른 사람은 조금 실수해도 다른 사람은 좀 어긋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두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이토록 통제하실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내 삶을 주목하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에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시할 땅이 어디, 지시한 땅이 어디십니까? 바로 이 그라를 포함하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너에게 기근이 심하고 어려움이 닥쳐 있지만 너가 속해 있는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니 이 약속한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삭이 내려가고자 했던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과거에 벗어났던 땅이었죠. 근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다가 노예가 되었던 그 과거의 때로 그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번째,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장과 15장과 22장에 세번이나 각각 나타나셔서 이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이상에게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의 모든 시제들이 완료형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히 기억할 것은 이네 가지 사건들이 아직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 원어를 읽어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결정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약속이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자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태어나게 되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복을 복의, 그 복의 유통자들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다시 한번더 확증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26장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예, 순종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별개로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고 어, 축복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복의 유통자 복음의 통로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지켰다 이 순종하다에 다는 것은요, 사마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듣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다 이해하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먼저는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요? 바로, 이 지켰다라는, 이것은 와이시모르라는 이 히브리언데요, 이것은 주의해서 지키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호하다, 간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죄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본인이 되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깊숙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립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될 것은 나는 거듭나면은 더 이상 죄랑은 상관없다 물론 어, 반쪽은 맞습니다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는 죄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이 미완성된 불완전한 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며 어, 활동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확증하셨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교 용어처럼 이미와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사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뿌리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딴것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투가 튀어나온다든지 또 제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다든지 뭐 오히려 뭐 동생한테 형이 제가 동생을 뭐 아이들을 훈계할 때 하는 그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나의 삶이 어떤 본을 보이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마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것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 삶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삭이 대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죠. 이따금씩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심판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심판을 읽어낼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믿음을요,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더 곱씹어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결코 들어서는 안될 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말이겠죠.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십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될 말일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영적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올 한해 우리 교회의 주제표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세상을 썩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맛을 잃게 되면 맛이은 소금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주변을 타락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늘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천의 삶의 행동을 늘 주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늘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그 삶의 행동과 가정에서의 삶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여다보고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 또는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나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 남편을 보니까 잘 믿는 내 아내를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정말 있구나.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라는 나왔다라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의 그 간증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는 내 직장 상사, 내 비즈니스의 오너 되시는 분, 난 이분이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고, 교회 권사고, 이분이 교인인 걸 아는데, 난이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늘 주목하고 있다.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 마치 CCTV가 우리 삶을 주목하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의 모습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이삭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 보면요,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은 그것을 시기하게 되고요,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고요, 경쟁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당시에 팔레스인 지역에서는요 우물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강수량도 적었고요. 큰 강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농업과 목축업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생명력을 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이삭의 우물들을 막아섰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늘 막아서고. 시기하고 뺏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어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반대되는 것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들이 그들의 우물을 막아서니까 막아서는 그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팠습니다. 장소로 옮겨서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대항해서 살아가야 될 방식이죠.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6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장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러 갔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그곳에서 다투었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갔어야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이 말에는요. 이 지명에는 아주 재미있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숙과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성숙하고 얼마만큼 인내해야 되는가 그 단계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색이라고 했죠. 애색이라는 것은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세상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도 우리가 교제하고 사역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애색의 단계에서 머물 때가 있어요. 다툼의 단계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그대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애색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신나라는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하다. 예, 그곳에서 대적하고 다투고 싸우는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장소를 옮기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르호봇의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넓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야 세상과 내가 다투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갈수 있는 그 온유함과 성숙의 단계, 인내의 단계까지 이삭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애색일까요? 신날까요? 르호보실까요? 우리가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애색을 뛰어넘어 신날을 지나 르호보까지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숙한 모습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6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아주 반전의 또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은 익숙하시죠? 왜 익숙할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한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로도 21장이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유명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이제는 더 이상 그랄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장소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더 이상 이제는 뭐또 모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부엘세바로 향합니다이 부엘세바는 하나님 그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영적인 삶으로 다시 전환하겠다라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절에도 계속 이어지죠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가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먼저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을 지었다. 그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참 우리에게 많은 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삭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 보게 됩니다. 자,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삶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 그렇죠. 이삭은 그들과 그들이 떠나라고 하니까 자꾸 우물 때문에 다투니까. 그들을 피해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우리를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다시 우리를 찾아왔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삭에게 왜 왔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수 있게 되지만 아비멜렉은 그와 조약을 맺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 인플루언서로 서게 되면요, 어떤 삶이 살아가게 되냐면, 세상이 오히려 나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복음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진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가 있는 지역을 발견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주가 있는 지역을 세상에 가만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누구라도 빨리 가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영향권 아래로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영적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와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2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호를 하는데,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들어야 될이 칭찬 가장 멋진 칭찬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불과 몇 절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삭의 삶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핀잔들었던 삶이었는데 그의 삶이 회복되자, 영적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듣는 칭찬은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귀에다 연락되어지는 그런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칭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추심을 봅니다.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복추고 계시다라는 것이 나의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시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적 인플루언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었던 궁극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죠? 이삭에게는 예, 온유함, 화평케하는 그런 삶의 오습,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화평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 5장 9절 말씀해요.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요 야고보스 3장 18절에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들이키하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삭에게 코스라란히다 적용이 되었죠 온유라고 하는 화평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씨가 그의 삶에 뿌려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뿌리 내린 그 씨가 자라나서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이삭이 복을 이어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화평케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씀 또 이런 구절들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 화평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로 왔다, 싸우게 하는 검을 주로 왔다는 말씀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검을 들고 싸워 나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어, 무시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 의도하지 않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면,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요? 화평케 하는 것, 온유함으로 승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잘 알려진 어,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또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어,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사기 나이가 많았다는 건뭐 당연히 아는 건데 그것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요 이때 당시 에 이삭의 나이는요 137세라고 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77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야곱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어렸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때 당시 이미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앞장 말미에요. 우리가 이 에서의 결혼이 우리 언급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서가 그 당시에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요. 이20 마지막 26장과 27장 사이에 37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37년간의 그 공백을 뒀을까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침묵할 때는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3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온전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했던 이삭이 예,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그 결과들을 지금 이어져 나오는 그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을 시작하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 꼭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삭에게 뭔가 옳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삭이 어어 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삭은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죠. 에서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나는 네가 만든 그 별미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대접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꾸 나 중심적인 그 주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같은 의미의 문장 또는 단어가 반복될 때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이에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이삭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이미 야곱과 에서가 출생할 때요.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 주셨죠.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삭은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삭은 분명하게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자기보다 앞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아니고 자기만이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는 것을 성장하면서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것을 예, 삶속에서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중심의 삶으로 그의 신앙이 퇴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사계 삶도 야곱만큼이나 어좀 굴절이 굴절이 있죠. 크게 넘어졌다가 다시 영적으로 섰던 것 같은데, 예 네, 다시 이렇게 어 우둔한 자로 이렇게 둔화버린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7절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어미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가 어, 편애하던 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구절만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아버지를 속여서 예. 그 네가 대신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별미 를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 의 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24장에 여러분 익히 우리가 아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예.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리브가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근데 그때 리브가가 보여줬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정자를 지킨 여인이었고요. 아주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알수 있었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정도로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앞선 창세기 1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들여다 볼수 있는 것은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안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는 늘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캐치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 목적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 가는 방법도 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목적만 이루고자 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만을 가지고 행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에 있어서도 구약의 이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방법에 선한 것을 통일 그 통일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목적만 그대로 이루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시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방법,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요, 항상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부터 어 30절까지의 말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 합니다.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십시오. 사냥한 고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예. 여러, 그, 이제, 있는 염, 염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염소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니까 또 거짓말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요. 거짓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가 조금 전만 해도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가서 잡아 와서 아버지 가서 복을 받아 냈을때 아, 나를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에서 형과 다릅니다라고 했던 그 야곱이 한번 속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의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의 결과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요. 이 진실됨이 참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이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거짓은 반드시 거짓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다음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예, 우리가 이늘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를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흩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노력과 또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일하셨다면은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오기까지의 이 시간들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고백 나의 신앙고백, 물론 하나님은 우리 신앙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그 고백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야곱의 연약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이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42절은요, 에서가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난 이후에 분노하는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의 분노가 타당해 보입니다. 충분히 충분히 억울하고 슬퍼할 만해 보입니다 에서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마 원어적으로 보면요 대성통곡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리다. 라고 그렇게 이, 부분, 이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가 예,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중에 에서의 이 후손이 되는 에돔 족속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 후손들이 성취되어져 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7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날 동안만 떨어져 있어라. 몇날 동안만 떨어져 있으면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리브간에서의 분노가 이렇게 며칠 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요, 야곱,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기지만 도주를 하게 되지만 20년 동안 헤어져 있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는 그의 어미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리브간은 다시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라 하고 했던 그 말에 그대로 그, 시, 그 말이 시가 돼서 그는 네,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의 아들을 다시는 그의 생전에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리부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이서 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으면 되었는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6장과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 이어 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삭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 그리고 리브가라는 인물, 이세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묵상과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이한 주간을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